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트입니다. 오늘은 바로 테라리아 17일차 스켈레르톤에 도전하는 날인데요. 지금 굉장히 떨려요. 일단은 스켈레르톤이 있는 던전이 어디지? 여기? 이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스켈레르톤 같은 경우는 밤에만 소환이 가능한 아이라서 뭐밤 아닐 때는 딱히 상관없는데 일단은 가야겠죠? 그리고 전에 좀 만들고 싶은 아이템들이 몇개 있어요. 활도 하나 바꾸고 싶고, 실버에서 좀더 좋은 크림테인 활로 바꾸고, 그리고 철퇴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것도 공격력 아이템 중 하나인데, 그것도 하나 만들어 보려고. 일단 활 하나 시작할게요. 자, 아이고, 그냥 기본 옵션이네. 이게, 이건 낚싯대인데. 철퇴는 어떻게 만들지? 여기 없네. 다른 어떤 도구가 있어야지 철퇴를 만들 수 있나 보다. 아, 아니다. 조직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잠깐만. 조직이 없네. 조직을 좀더 가져와 볼까? 일단은 템 정리를 대충 해놓긴 했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해놓은 건 아니라서, 그래도 조금 해놨어요. 활 만드는데 조직이 필요 없구나. 근데 밤이 오는 것 같아. 나 빨리 가야겠다. 이게 또 철퇴. 제가 만들려고 했던 또 하나가 이거. 일단은 지금 템들이 되게 좋게 많이 있어서, 뭐 싸울 때는 되게 든든할 것 같고, 포션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챙길 포션은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것들만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거 지금 포션이 많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포션 제작하는 걸 해야 될것 같아. 포션이 많이 없네. 이거랑 지금 필요 없는 활. 이제 장비 쪽을 이쪽으로 아예 다 옮겨버려가지고 좀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제가 뭐 뭐라 하지? 풍선이랑 뭐 구름병이랑 모래폭풍병이랑 뭐 이런 병들을 다 따로따로 끼고 있는데, 풍선이랑 조합을 해가지고 풍선 3개만 있으면 이것들을 전부 다한 번에 낄수 있더라고. 근데 그거가 좋을지 다른 것도 가능하던데 다른 게더 좋을지 아직 잘 몰라가지고 조합을 안 해놨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쏘는 거구나, 철퇴가. 아직 조합을 안 해놨는데 이거랑 굉장히 비슷하네. 나중에 한번 보고 해야 될것 같아. 야, 이거 마이너스 떴네. 대박 마이너스인데 이거 쓰면 안 되겠다. 마이너스가 대박을 떴다. 나중에 조합법 한번 어떤 게더 좋을지 판단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 스켈레르톤은 옛날에 한번 못 모르고 누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정말 한 번에 죽어가지고 당황스러웠는데, 이제 조금 도전해볼 만한 것 같아. 그때 방송에서는 내가 못 잡을 수도 있다라고 16회차례 얘기했는데, 조금 보니까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고요. 일부러 아침에 가서 아침에 누르면 스켈레르톤이 소환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버렸네. 스켈레르톤 같은 경우는 밤에만 소환이 돼가지고 아침이 되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를 죽여버려요. 무조건. 안 죽을 수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플레이어를 무조건 죽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도쯤 가면 되지 않을까? 플레이어를 무조건 죽이려고요. 아직 밤은 아닌 것 같은데 이쪽? 아직 안 왔나? 다 왔던 여기다. 여기가 던전인데, 던전으로 들어가서 탐험을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된다 해가지고, 아직 일단은 뭐야 이거 왜 색깔이 왜 이래? 죽어. 나 진짜 심장 떨릴 것 같아. 근처가 이거 크림튼 지역인지 몰랐네. 괜찮다. 이거 좀 횃불 좀 설치할게요. 화면 같은 거 생각을 해서. 제가 아쉽게도 빛의 포션을 다 먹어버려가지고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안쪽까지 밝혀내야겠다. 여기는 책은 다 털어갔었구나. 갑시다. 일단은 도구를 이게 더 근접무게에 가까우니까 이걸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나 진짜 개떨려. 잠깐만요. 지금 왜 나한테 말이 안 걸리지? 얘도 죽이고, 얘도 누르고. 으악! 오! 뭐야? 그냥 뜨는 거야? 잠깐만. 무슨 허락 맞겠다 그런 얘기도 없어? 오! 잠깐만, 나왜활 있다고야? 잠깐만요. 이걸로 끄고. 오! 잠깐 활을 쏘는 이유는 약간 데미지 좀 보려고 쏘는 거고, 진정한 거 촉이지. 스켈레르톤은 팔, 그리고 얼굴이 다, 공격을 다 입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손이랑 머리랑 다 데미지가 있어요. 잠깐만요. 이걸 쏠까? 오, 야, 이게 더 데미지가 개쩐다. 데미지 개쩔어.
나 잠 포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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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셔. 아 나 지금 준비 안 해놨는데 나 이렇게 여기서 말 걸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왔어. 얘는 관 이거 지형 같은 거 관통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잡는 것보다는 위에서 잡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오오오오오. 나 근데 야 왜 이렇게 얘 약하지? 생각보다 되게 약한데? 아닌가? 내가 좀 기분 탓인가? 이 검이 있으니까 되게 약한 것 같은데 데미지가 개 세네? 미쳤는데 잠깐만. 데미지가 미쳤어. 얼굴 왜 돌아? 데미지 개 미쳤어. 오오오오오. 잠깐만 물약을 어차피 먹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나 먹자. 야, 데미지가 미쳤는데? 나도 데미지가 미치겠는데? 어씨, 이게 검이 좋은 게 별로도 때리고 공격을 하니까 굉장히 좋네. 별로도 때리고 공격을 하니까 별이 마우스가 있는 쪽으로 쏴주는 것 같거든요? 아씨. 물약 40초. 일단은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을 모은 이유는 역시 전투적으로 쓰이기 가장 좋기 때문에. 어, 나 그러고 보니까 나 되게 아픈 이유를 알았어. 나 아직 모자 안 갈아 끼었구나. 나 모자 아직, 오케이, 손가락 다 떨궜어요. 야, 생각보다 되게 쉬운데? 어, 나 진짜 쉬운데, 지금? 오? 어, 나 지금 너무 쉬워서 약간 당황할 정도야. 총 쏘는 게 낫겠지? 총 쏘는 게 나을 것 같아. 되게 쉽네, 생각보다. 오케이. 뭐하냐? 생각보다 쉬워서 당황했거든요? 보스들이 내가 템을 너무 많이 모았나봐. 웬만한 보스들이 다 쉽게 느껴지네? 되게 겁먹었었는데. 제가 옛날에 할 때는 이것 때문에 못 버르고 말 걸었다가 죽어가지고 굉장히 겁을 많이 먹었었는데 뭐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수고했다 임마. 빠이. 생각보다 빨리 잡았는데? 어 얘 마스크 얻었다. 얘는 보상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 생각보다 빨리 잡았는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었죠? 들어가 보겠다고. 들어가 봐야겠다. 나는 이거랑 아 이번에 채굴 포션 같은 거 갖고 올까? 들어가 봅시다. 모자 쓰고 있지? 던전 쪽을 탐험해보고 싶었거든 나도. 죽였으니까 가든 안 나오겠지? 죽이고 던전 쪽에는 던전만의 상자도 있고 던전 상자는 잠겨있다고 들었어요. 던전 상자는 특이하게 잠겨있다고 들었거든? 저번에 어디까지 내려왔었지? 저 아래까지? 가디언이 안 나온 게 신기할 정도야 저번에는. 던전에는 던전만의 신기한 몬스터도 있고요. 상자가 무엇보다 닫혀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던전 몬스터 중에 한 명.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은 거 아니에요? 일단은 잡으면서. 이게 던전에 있는 함정 같은 기점인데 좀 아플 거예요. 뭐야 이거 사람이야? 웬 장식용인가? 여기 이것도 장식용인가? 특이한 거 많이 얻어가야겠다. 던전에는 상자가 잠겨있어가지고 상자 열쇠를 얻어야 되는데 제작할 수 있댔나 아니면 모니터 잡으면 나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던전은 좋다. 얼만큼가 얼만큼 깊숙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불이 밝혀져 있네. 어 저기 야, 비정상 쪽으로 빠르지 않아요 이제? 근데 좀 빠른데? 이때까지 애들보다? 애들이 좀 빨라. 들어서 갈게요. 어 상자다. 어 저 상자는 열려있는 것 같은데? 그냥 열 수 있네? 어 아 봐봐 이게 키가 있다니까. 그렇지 이런 키가 있어요 키. 어 샤인포션 이거 먹어야겠다. 샤인포션 딱 얻었으니까 지금 마침. 오 여기도 마법사가 있네? 금전전이다 그치? 제가 템이 좋아져서. 어 뭐야 죽인 거 아니었어? 기분 탓이었나? 죽인 줄 알았는데. 죽어. 아까 내려가는 길이 있었던 것 같아. 내려가자. 아직까지는 상자를 발견하지 상자가 제가 원하는 상자를 발견하지. 어 뭐야. 어? 아 이것도 NPC 중에 한 명인데 얘가 막 이런 거 설치하는 NPC거든요? 반갑다. 집에 가 있어.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던전 걔 스켈레톤 잡으면 아까 그 노인이 옷장 순가로 바뀌어서 집에 온다고 합니다. 어 뭐야 잠깐만요. 저런 거 못 봤는데 나. 어씨 지금 위험한데. 나 이런 철새 같은 거 있다는 얘기 못 봤는데 뗄 수 있을까? 여기 중간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떼지나? 안 떼지는데 얘.
와 이거 번도 되게 신기하네. 오케이 열렸다. 새로운 열쇠, 섀도우 열쇠라고 다른 그림자 상자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여기 건 아니고 딴 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열쇠가 여기서 나온다고 하더라고. 여기서 얻었다. 또 여기 들어가 확인해보고 싶은데 안에 걸 다 꺼내갈게요 일단은. 돈, 아 나 돈 놓고 온다는 걸 깜빡했네. 여기가 좋은 점이 또 뭐냐면 내가 보기엔 내가 템을 잃어도 여기는 금방 들어와서 가지러 올 수 있을 것 같아. 죽어. 금방 그냥 쓱쓱쓱 오면 되니까. 오씨 뭐야. 아 함정. 이때까지 함정의 존재를 까먹고 있었네 이때까지. 아, 이거 함정 빨리 떼야 되는데. 데미지 너무 많이 입을 것 같거든. 대고. 어 그리고 얘 공격은 뭔가 막아진다. 죽이고. 공격이 막아지네. 물약 좀 마실까? 아 물약 지금 나 손에 다 하나도 안 되고 있어. 그러면 템 정리 좀 해야 되는데. 물약을 어, 이거 됐어. 자 마시고.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네. 이번엔 올라가 보자. 아 이게 다네. 내려가 봅시다. 어 야 여기 철퇴가 갑자기 늘었다? 기분 탓인가? 철퇴가 늘었어. 어 철퇴도 뭔가 부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 그러면 철퇴가 늘었네? 뭐야 어떻게 부시지? 뭐예요 야 이 아이 갑자기 나타나서 부서지지도 않네. 아까 전에는 여기 쪽이 없었거든? 어, 근데 갑자기 나타났어. 왼쪽으로 가는 길 있다. 가보자. 일단은 제가 황금 열쇠를 더 얻지 못해. 오, 어, 이 슬라임이 대박 슬라임. 잘 나오지 않는 슬라임이라고 들었는데 이 슬라임은 무조건 골든키를 떨 거거든요? 골든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얻냐면 이 몬터들을 잡으면 랜덤적인 확률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보신 슬라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정말 환영해야 되는 애 중에 하나야. 아씨. 아 여기 이게 다야? 뭐 있는 것처럼 해놓고. 물약 한번 마셔야겠다. 자, 내려가 볼게요. 와 지금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던전은 지옥까지 이어져 있을라나? 한번 볼까? 지금 꽤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좀만 더 내려갔다 보자. 내 기억엔 지금 내가 꽤 많이 내려왔거든? 근데 모헌터들도 조금 뭉쳐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 얘 좀 빠르다. 그래. 포션도 이런 식으로 박혀도 있네. 여기 왠지 모르게 상자가 하나 더 있을 것 같다. 어 저기 오른쪽에 상자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저거 해골 뭐야 이게 가디언 아니거든요? 가디언은 아까 전에 그 스켈레르톤 얼굴이야. 어 아 이거 아프네. 아 여기 서있었어. 아 미친 데미지 기만 입었네. 여기 상자 있다. 근데 상자가 아 이거는 그거예요.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지금은 열 수 없고 하드모드용 상자로 알고 있어요. 하드모드용 상자라서 지금은 못 여네. 열어보자. 어? 검 같은 거 하나 뒀다. 하드모드용 상자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거 놓고 검이 이게 더 좋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쓰고 있는 검이? 어? 속도 봐? 속도 봐라 속도? 속도가 쩌는데? 난 이거 끼고 다닐게요 그러면. 속도가 개쩌네. 집에 뭐가 도착했단 말이 뜨는데 아마 옷장수 아니면 개 아니면 그거 같아. 떠돌이 상인 집에 가면 이제 있겠죠? 일단 계속 탐험은 해봐야 되니까. 아 이제 그리고 끝났네요 그게. 잠깐만요. 어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화면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니까. 와봐. 어 근데 넉백은 별로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약간 느낌이 넉백은 별로다. 아까 전에 넉백에서 왔던 것 같은데 속도는 빠른데 넉백은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이거 낄래요. 넉백은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오 여기 두 마리나. 오씨 깜짝. 아 넉백이 원래 잘 안 되는 애인가 얘네? 지금 열쇠가 하나 더 있지 않죠? 얘네 뭐지? 얘네 개무서워. 아씨 들어갈 수가 없네. 타이밍에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으 두 대를 맞았다.
나 공격이 안 돼. 여기 뭐 공격 안 되게 하는 애들 있나 봐. 방금 공격이 안 됐어요. 아씨. 공격이 안 됐어. 아씨, 마법사 때문에 짜증 안 돼. 죽을래? 상당히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진짜 많이 내려왔는데 이번에. 열쇠 하나만 더 뜨면 좋겠다. 열쇠 하나 더 떠가지고 열어보고 싶은데. 아마 가는 길에 또 있을 거 아니야. 이쪽 게? 이런 식으로 있는 데도 있네. 아까 전에 함정 있었는데 지금 함정이 없는? 함정은 랜덤이니까. 그리고 뭔가 길이 계속 있는 거 같아. 죽어. 가구들도 가져갈까? 되게 특이하다 가구들. 나중에, 근데 여기는 금방 올 수 있는 곳이라서 생각보다 금방금방 다닐 수 있는 것 같아. 우와, 여기는 뭐야? 여기 뭐 스포너 있어? 개쩌네. 이럴 때는 여기서 싸우는 게 좋아. 왜냐면 위험할 때는 문을 닫으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앞뒤로 공격을 안 당하고 앞에서만 공격을 할 수 있게 딱 막으면 됩니다. 싸움의 정석이에요. 뒤를 보이면 안 돼. 열쇠, 이 정도면 열쇠 떨굴만도 한 대 안 떨군 것 같다? 이 정도라 잡았는데. 저기 상자 있는데. 상자는 있는데 열쇠가 없어. 이쪽도 길이 있다. 올라가 볼까요?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니까 올라가 보자. 전혀 다른 길인데? 어디 다른 루트로 올 수 있는 길인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근데. 길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 보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그리고 여기는 자원 같은 경우가 발견이 안 된다. 그리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가볼까? 왼쪽으로 위로 올라올 수 있다. 여기 완전 위인데? 어디랑 연결돼 있고 이상한 촛농 같은 게 있네요. 이거 촛불 같은 게 있어. 좀 특이해서 가져갔고. 오, 좀 탐험하기가 신기해. 얘 좀 죽이고 싶은데. 짜증나가지고. 제가 촛불이 지금 많이 없거든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안 들고 왔어. 나는 원래는 스켈레톤이 잡기가 그렇게 쉬운지 몰라가지고 오늘 스켈레톤 잡으면 한 15분 정도 나올 거라 예상하고 끝낼라 했거든요? 17일 차례? 근데 생각보다 얘가 5분 만에 잡혀서. 그래서 지금 마법사단 잘못 걸린 것 같은데. 나 이쪽 위로 좀만 더 올라가 보고 그냥 내려가자. 아래 가서 좋은 게 많겠지, 위보단. 그래서 올라가는 것보단 아래 가서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거 봐봐. 하드모드 상자는 조금 다양해요. 열쇠도 다양하게 해야 되고 상자도 다양해서 맞는 열쇠를 끼워야 돼. 얘네 좀 줄게요. 맞는 열쇠가 지금 저는 하드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상자 있는데. 열렸다. 나 지금 열 수 있는 상태였나? 열쇠가 있어? 나? 워낙 많이 잡아서 열쇠가. 겁나 많이 있네. 골든키. 많이 있네. 잠깐만요. 이거 이게 아마 마법 스태프 같은 걸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거는 마나를 써요. 제가 이때까지 마나 쓰는 건 못 보여줬는데 마나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마나는 시간이 지나면 차겠죠? 포션도 있고. 뭐야. 겁나 빨리 쳤어. 생각보다. 무슨 별 같은 거 보니까 겁나 빨리 차네. 아내를 다 못 봤거든요, 지금. 물약 하나 먹어야겠다. 물약 먹어줘, 빨리. 아프다. 누가 자꾸 나 공격 못하게 해. 아예 공격 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물 아무것도 못 먹어. 쪼아이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죽을래? 야, 총 쏴. 총이 훨씬 나. 총 쏘자. 다 죽어. 총을 해치웁시다. 여기는 템 좀 가져가고. 생각보다 열쇠 여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네요.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안 가져가도 될 만한 거는 안 가져가야겠다. 포션 여기다 놓고 모르는 것들은 가져가기로 하고. 포션이 20초. 저기 앞에 있는 것만 먹고 가면 되겠지? 앞에 있는 피가 있으니까.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일단은 올라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위쪽 좀만 더 볼까? 왔어, 역시. 상자 있었어. 굿. 이건 뭐지? 블러드 문?
문이라고 쓴 공격력 아이템 체인 같은 거 같은데 내 생각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철퇴 데미지는 얘가 훨씬 더 좋긴 한데 문제는 얘도 뭔가 마이너스가 돼 있네. 짜증나게 형광등. 아씨, 어! 아싸! 슬라임 슬라임. 아, 나 공격 안 돼. 이 해골들이 뭔가 거는 거 같아. 해골들이거네. 해골한테 맞고 일정적인 확률로 걸리나봐. 공격이 안 돼. 나 슬라임 개 좋아. 슬라임 개 좋아. 슬라임 슬라임 이리 온. 잠깐만, 슬라임 이리 온. 슬라임이 킬을 무조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환영하는 다이너마이트. 혹시 쓸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져가고. 얘 좀 어떻게 좀 해야겠다. 물약 하나 더 마실게요. 잠깐만요. 아, 키가 모헌터드 말고 이 항아리 같은 거에서 나오네. 좋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나 키 있는 줄 알았으면 아까 전에 거기에서 상자 열고 올걸. 그 상자 방 안쪽에 상자 보였었는데. 근데 여기 설치할 블럭 같은 거 없나 나 지금? 이 함정을 다이너마이트나 그런 걸로 터트려 봐야겠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아픈데 파괴가 안 돼요. 막 다이너마이트는 터트릴 수 있을 거라고. 오케이. 오 굿. 어, 아래쪽에 길 있다. 저 슬라임이지? 굿. 슬라임. 슬라임은 열쇠를 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환영하는 아이. 고맙다. 나 점프력이. 어? 어? 저쪽은 아예. 어? 여기는 그건데? 여기는 내가 보기엔 던전이 아니라 다른 지금 옆에, 아까 옆이 숲이었잖아요. 오기 전에 숲 쪽에 있는 거랑 연결돼가지고 우연치 않게 온 것 같아. 연결된 곳에 온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오, 야, 피 봐. 오, 피. 와, 안 되겠다. 야, 피 좀 어떻게. 오, 저 뭐야, 저 휠. 어, 뭐야 이거. 뭐죠 저거? 그냥 지나가는 건가? 함정 같은 건가? 오씨, 어, 저 깜짝 놀랐네.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포기하기로 하고 이쪽으로 넘어갑시다. 일단 저거 뭐지? 피가 많이 없어요 지금. 제가 피가 막 넉넉한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적당히 좀 도망갔다가 피 회복 좀 하고 가자. 피가 넉넉하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이쪽에서 잠깐 좀 피하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아마 지금, 아, 내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모르겠다. 안 올라왔으면 내가 지옥 정도 갈 정도로 내려왔을 것 같은데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 아, 이거 링 필요 없어요. 링 안 가져갈래. 집에 많아요. 백금이다. 백금이랑 이것들은 아까 오는 길에 많더라. 그럼 그리고 귀환 포션. 야, 나 귀환 포션 아 챙겨왔구나. 깜짝아. 귀환 포션 이때까지 안 챙겨온 줄. 골드. 이거 뭐지? 특이한 거 하나 있는데? 그냥 장식용인가?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냥 저쪽 동굴 도는 게 낫겠죠? 뭔가 좀 특이하긴 한데 다음에 다시 언젠가 올 기회가 있겠지. 지나가 봅시다. 테라리아가 올 때는 갈 수 있는데 갈 때는 못 가는 데가 좀 있어. 아까 여기 밑에서 이상한 거 나와가지고 좀 두려운데? 저 아래 함정 있다. 조심조심. 이제 여기 밑에가 좀 특이하게 뚫려있다. 오씨 깜짝아. 양탄자랑 다 있으니까 좀만 더 빠릇빠릇하게 탐험해도 될 것 같아서. 아, 피를 좀 회복시키고 온다는 걸 깜빡했네. 내가 여기 위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좀 아래쪽에 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씨, 아까 거기서 좀 볼걸 어디까지 왔는지. 올라가는 길, 지나가는 길이 있다. 여기 상자 하나 있을 것 같은 삘인데 여기는. 와, 근데 던전이 굉장히 좀 광활하게 있네. 위쪽 던전이 좀 쩔게 있네 생각보다. 어, 여기 뭔가 좀 느낌 있는 곳? 저 아래 상자 있던 것 같은데. 오, 오씨, 좀만 조심하자. 피가 적진 않고. 아씨, 잡고 맞네. 생각보다 마법사들이 조금 공격을 무시할 수 있어서 괜찮긴 한데 짜증나네.
뭐야 그림 왜 있다고? 어 그림 저거 걔 아니야 걔? 뭐였지? 쿠툴루스의 눈? 그거 아닌가? 딱 봐도 그건데? 오씨 깜짝아 그리고 어 생각보다 몬터들이 많아서 일단은 제가 피가 400이잖아요 400이지 않는 이상 굉장히 위험했을 것 같아요 나 아까 100 정도까지 깎인 적도 있거든? 그러고 보니까 100 정도까지 깎인 적도 있고 조심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물약 다 쓰면 가야겠다 일단 물약 다 쓰면 더 이상 돌아보는 건 힘들 것 같아서 이거 다 쓰면 가기로 하고 그 전까지는 좀만 더 안전하게 가볼게요 와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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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조심해야 되는데 어 여기 잠깐 있다 가야겠다 안되겠다 저 아래쪽이 엄청 밝아가지고요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아래쪽이 뭔가 밝아 지금 오씨 아 여기 길로 들어오네 우와 피바 열 수 있을라나? AI가 좋으면 열 수도 있기 때문에 열었다 열 수 있네 오씨, 마법사 공격 좀 조심하고 지금 포션을 먹으려면 10초나 남아가지고 좀만 이따 가자 어. 저 아래가 뭔가 밝은데 가보고 싶은데 한 번만 더 채우고 가자 아니야 300 정도 차면 가도 될 것 같으니까 그 지금 가자 어 그리고 여기 침대가 있네요 침대 가져갈까? 어 저기 슬라임이다 침대가 있네 그 침대는 리스폰 지역을 재설정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아씨 나 실수로 함정 가야겠네 아 슬라임 잡고 싶은데 근데 슬라임이 문제도 문제지만 지금 저쪽 아래쪽이 굉장히 문제네 내려가보고 싶긴 한데 내려가려면 그거 좀 위험해요 내려가는 길이 위험한데? 밑에 함정이 굉장히 많아 오 야 잠깐만 너무 아 이거 애들이 참 끊임없이 오네 물약 한 번 더 마시고 빨리 가야겠다 4초 문 닫고 아 이거 위험해 지금 상황 별로 안 좋아 빨리 물약 한 번 더 마셔 굿 아 이거 좀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 아 이거 이쪽을 아 야, 지금 애들이 미친 듯이 와 미쳤어 적당히 와야지 아 밑에서 마법사 개빡치게 하네 얘네 뭐 스포너 있어? 겁나 많이 오네 분벌 그거 어? 분벌로는 안 터지네 아씨 분벌로 해가지고 빠르게 갈라 그랬거든요 밑으로 파가지고 곡괭이로 파도 되는데 지금 곡괭이를 쓸만한 상황이 아니라서 곡괭이로 파야겠다 일단 빨리 분벌로 빠르게 갈라 했는데 생각 외로 애들이 많이 와가지고 분벌이 안 되네 아 잠깐만 너 밑에서 이렇게 되면 엿될 것 같거든? 어 잠깐만 아 나 공격 안 돼! 마셨어 일단 마셨다 피 27 남았던 거야 그러면? 아씨 안 되겠다 어!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와 아 맞다 기억났다 아 나 이제 기억났어 그 아 저쪽 지옥에 무슨 상 아, 뭐라 해야 되지 무슨 아 장식용 아이템이 있는데 그 아이템이 막 그런 거거든요 애들 스폰을 높여주는 아이템이 있어 아 나 그것 때문에 지금 애들 개 많이 스폰 됐던 것 같아 그 장소가 애들이 뭔가 스폰이 많이 되는 장소였나봐 옷장사 아저씨 아 이거 굉장히 아쉽네 아 나 진짜 안 죽어서 다행이긴 해 어디까지 내려갈까? 얼마 가지도 못했어 와 그래 던전이 진짜 넓구나 한 번 더 가볼만 할 것 같아 오 와 진짜 일단 열쇠랑을 많이 얻었는데 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얻은 거는 이거 3개? 이거 3개를 좀 많이 얻은 것 같고 포션이랑 좀 더 챙겨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그냥 분수야? 분수쇼 같은데? 이거 철퇴. 어 이게 더 짧은 것 같다. 더 길게 쏠 수도 있나? 보자. 원래 제가 지금 17일차죠? 18일차 때는 그 정글 쪽에 탐험을 다시 한 다음에 탐험이라기보다는 뭐 광물편처럼 하기보다는 그냥 정말 빠르게 연결된 길을 돌아서 여왕벌을 찾아서 여왕벌 잡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던전이 약간 오기가 생기니까 던전을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던전을 좀만 더 연구해서 와야 될 것 같네. 던전을 한 번 더 탐험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탐험하고 그러면 17일차는 여기까지 하고요. 18일차 던전 탐험 2편이라 해야겠지? 던전 탐험 2편은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8일차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빠.